나중에 그 삼투부 컨텐츠 담당자로 취직 한번 시켜주십시오. 방금 제그 머릿속에서 번뜩 튀어나온 이런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뭐가 맞추고 한번 불러주십시오.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예. 열어보시죠. 아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 3튜브 컨텐츠 담당자로 저희가 채용을 하겠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지금 일이 좀 커진 것 같아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한데, 예.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컨텐츠가 좋을지. 일단 그래도 저희가 네. 그냥 또 말로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거기 읽어보시지 마시고 그냥 서명부터 해주시죠. 바로 그냥 서명해야 아, 됩니까? 네, 이렇게. 아, 연봉 계약할 때도 아, 연봉을 예. 보고 계약하는데. 읽지 마시고 그냥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확실하시네요. 을에 제가 네, 서명하면 을에 됩니까? 서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명 됐으니까 얘기 드리는 건데 예. 계약 조건은 삼성 라이온즈에서 네. 종신 삼성할 때까지 저희 아, 콘텐츠 계속 해야 담당자로 됩니까? 예, 계속 하셔야 돼요 이제. 아, 큰일 났네. 아, 이거 더 지금.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진짜 큰일인데요. 제가 나서는 걸 진짜 안 좋아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뭐 생각했는 선수들에 대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몇 가지 생각한 게 있긴 한데, 도시 어부처럼 낚시 컨텐츠에 선수들이랑 같이 낚시 가는 모습들, 그런 거 담으면 또 재밌을 것 같고, 또 짐성윤 해가지고, 일단 웨이트가 필요한 뭐 선수들이랑 같이 웨이트 하면서, 예, 저는 또 관장형 헬스기 때문에, 예, 그냥 무지성으로 웨이트 해버리는 그런 컨텐츠도 좋을 것 같고. 카메라가 돌자마자 벌써 콘텐츠 두 개를 만드셨는데. 아, PD님들이 구상. 저희 이제 삼튜브 막내가 이제 봤을 때 이런 선수는 이런 콘텐츠가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야구는 다른 스포츠랑 달리 좀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글러브나 배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항상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어서 또 외국에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선수들 글러브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라든지 예, 배트를 뭐몇 인치를 쓰는지 무게를 몇 온스를 쓰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컨텐츠가 있는데 좀 유명한 선수들, 그러니까 지금 좀 프랜차이즈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의 도구에 관한 스토리를 좀 담아내면은 또팬 여러분들에게 네,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콘텐츠에 이제 거의 총괄을 맡게 되셨는데 이 PD 김동진 PD 있잖아요. 김동진 김진영이 PD한테는 PD입니까? 이제 팬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동진 아, PD라고. 예. 동진 PD한테는 뭐 2탄을 어떤 걸 시키면 좋을까요? 요것도 뭐 비슷한 컨텐츠긴 한데 원정 가방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재밌을 것 같고 락커 투어 같은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린 컨텐츠는 예, 저희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 촬영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가 생각이 나거나 그러면은 예, 또 제가 막내로서 건의를 한번 해보고 팬 여러분들이 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그러면은 그런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막내입니다.